오늘 왜 갑자기 낮방송하세요?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갔다 온 다음에 자면은 또 뭔가 패턴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방송 켰어요. 이제 저도 좀 아침에 이렇게 좀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걸로. 저녁에 늦게까지 방송하고 하니까 일과 시간이 없더라고 뭔가. 다음에 저희 헬스장 한번 오라고요? 아, 헬스 트레이너님이세요? 지역이 어디예요? 경기 광명?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 아, 차로 2시간 13분밖에 안 걸리네. 예, 절대 갈 일 없을 듯. 그 동네에 내가 갈 일 있을까? 아, 제가 1시간 거리면 가는데 2시간 너무 멀어요 선생님. 야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다. 선생님 누구세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더 놀랬겠는데? 선생님 괜찮아요? 저 기분 좋으니까 춤 한 번만. 어, 저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아주 샷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 엄청 놀랬겠는데? 나도 놀랬는데, 아, 나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내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샷이 나갔어. 그 선생님 헬스장 가면 운동 좀 알려주시나요? 저 운동 배우는 걸 좋아해서. 저 헬린이거든요. 알려드려야죠. 꼭 오세요. 한번 찾아봐야겠네. 또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아스님 키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좀 더 가까워지고 물어보면 안 될까? 뭔가 초면에 번호 따이는 느낌인데? 저 키 184예요 지금 몸무게 86에서 87 왔다갔다 해요. 저 원래 몸무게 110kg였거든요 진짜 많이 뺐죠? 이건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2년 전만 해도 진짜 굴러다니는 곰이었거든요. 저는 키 191에 122kg예요 그건 나랑 비슷한 거 아니지? 그건 거의 굴리트인데? 피파에 나오는? 어디 봐서 나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나 완전 애기 수준이네. 옆에 있으면 장난 아니겠네. 선생님 때문에 키 얘기하다가. 아, 전쟁이야. 아, 나, 야, 이 드라곤 오프야. 107m 이내였다. 봤어? 이게 드라곤 오프의 장점. 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SR 유저가 쓰기 진짜 좋아 이거. 혹시 운동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저 집에 못 갈 정도로 만드시는 거 아니죠? 그럼 저 못 가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평상시 운동하는 대로 저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그럼 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막 운동 되게 열심히 해서 좀 슬림하면서 근육 있는 그런 몸을 만들고 싶어요. 진짜 너무 뚱뚱한 근대 말고 원래는 그대였거든요 저는. 그냥 돼지.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조금 슬림한 돼지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 돼. 몇십 년 동안 이 몸으로 살다 보니까 한순간에 바뀌진 않더라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중. 쉽지 않아. 나 운동 이렇게 빡센지 몰랐어. 내밀어봐. 잡았다. 이야. 좋아 이거지. 아 진짜 드라곤 오프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웨이스알처럼 쓸 수도 있고 진짜 좋네. 개피다.
못됐어. 미안. 접으면 안 돼. 알았지? 그냥 잘못 걸렸다고 생각해. 알았지? 절대 접지 마. 접으면 안 돼. 미안. 나 사과했다. 밖에 끼졌는데? 잡았다. 여기 있네. 찾았다. 나와. 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 한 명 있어. 너 죽었다 이제. 거기 있다니까? 봐봐. 아 이거 아, 못 잡았다. 아, 바보. 에이 다른 애가 싸가지고 에이. 아 이거 풀어가야 되네. 어렵네. 일단 수류탄으로 잡았고 이 사람이 눕혔네. 어? 안 맞아? 중요한 거 안 맞아? 왼쪽으로 틀어서 내려야겠다. 여기서부터가 빡세네. 와, 너 그거구나. MG3구나. 아, MG3야? 아, MG3는 좀 상대하기 빡센데.
천천히. 좋았다. 야, 시원하게 싸웠네. 드라곤 오프로 수고했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이겼습니다. 야, 오늘 치킨 많이 먹었다. 오늘 4치킨? 5치킨? 나이스요. 넌 왜 남캐가 치마를 입고 있어? 어? 동석이 형? 아, 입으실 수도 있죠. 아까 여기서도 이제 이 친구 얼마나 놀랬을까? 와, 이 친구 진짜 놀랬을 거야. 이 친구 나 놀래키려고 이쪽으로 온 거 같은데 내린 거 알면서도. 아, 3층으로 가려다 떨어졌구나. 와, 진짜 깜짝 놀랬을 거야. 바로 뛰어와서 잡아버렸죠. 아까 여기서 상대방 진짜 SR이었거든요. 바로 뚝배기. 아까 여기서도 드래곤오프로 헤드 딱 때렸죠. 이 친구 한번 봐볼게요. 상대방 시점 SR이거든요. 와, 이게 이뚝. 아, 진짜 좋다. 아까 여기. 아,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네. 이 친구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친구 시점 한번 볼게요. 아, 이제 회복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딱 연기가 나오네. 뭔가 등장신 같네. 딱 사무라이. 아, 대박이다. 아, 나 진짜 이재미로 배그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고. 드래곤오프가 좀 잘 나왔어. 데미지도 강력하고. 여기서부터 좀 킬을 쭉쭉 했네요. 아, 탑5부터는 내가 다 잡았네. 어, 이 친구도 잡고, 아까 이 사람도 잡고, 아까 연막패 있었죠, 여기는? 마지막 시점. 이쪽으로 왔을 것 같아가지고 출탄 던졌거든요. 그리고 화염병 좀 뒤로 던졌어요. 이렇게 나무에 던지면 이 친구가 뒤로 빼면서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조금 생각해서 뒤쪽으로 던졌거든요. 이번엔 나무에 안 맞히고 뒤로 던진 거예요. 이 친구 뒤로 무빙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화염병을 약간 뒤로 던지죠. 이렇게 죽게끔. 만약 이게 안 들어갔었으면 이제 저 연막탄하고 선광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풀어갔을 것 같아. 아, 저 처음에 드래곤오프 진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솔로에서 특히 이게 진짜 SR처럼 쓰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